내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아! 자, 이번에 배그 AI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M16 뮤턴트만 쓰는 게 아니래요. 다른 총기들도 좀 다양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캐주얼 모드 가서 AI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맛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 무기 알아서 생기던데, 봇들. 저 옛날에 테이고 할 때 봇 발견해가지고 하이 봇 이러면서 막 겁나 가져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2분 지났나? 갑자기 봇한테 AI 그냥 지급됨 그냥 생겨나던데 아예. 그래서 그때 주먹으로 두들겨 패려다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봇이 파밍하면 더 웃기겠어요? 아니 그 봇도 파밍해요. 그 봇 파밍하는 무빙이 있다고 와가지고 약간 직각 무빙 이러면서 파밍해. 나 파밍하는 거랑 개똑같아? 아 저런 베린이시군요. 그럴 수 있어요. 파밍 실력은 하다보면 늘게 됩니다. 하다보면 이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딱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싹싹 골라먹게 되거든요. 원래 그 아시죠? 베린이 특! 이렇게 템 다 이렇게 시체박스에 있잖아? 그럼 이러고 있음. 이런 식으로 배그 좀 한 사람 특! 선호하는 파츠가 다 있어. 보정기랑 이런 걸 선호한다? 그럼 일단 보정기 먼저 챙겨. 그 다음에 투척 챙기고 그리고 이게 움직인다고 계속 이렇게 파밍. 아 근데 다 그래요. 저도 초반에 F 파밍 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 막 F로 주고 그랬다고요. 아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스쿼드 하면서 배워가는 게 좋습니다. 스쿼드 할 때 못하면 욕먹을까봐 못함? 아 근데 그게 약간 좀 초보 운전이랑 비슷해요. 그 초보 운전 있으면은 그 크락션 울리는 게 좀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스펀지에서 그랬거든요. 아님 말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베린이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스쿼드 할 때 저 진짜 베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골밀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나? 아닌가? 아님 말고 저는 베린이 만나면 좀 반갑던데. 아 배그 시작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좀 좋던데. 나는 뭔가 좀 더 좋은 파츠 먹이고 싶고 왠지 보급 한 번도 못 먹어봤을 것 같아서 보급 한번 챙겨주고 싶고 약간 그러던데 나는. 아니 야 근데 내 얘기잖아. 나는 항상 그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는다고요. 누가 봐도 베린이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1. 그냥 같이 합시다. 죽여버려. 원래 배그라는 게 이런 세상이란 걸 보여줘. 콩짠. 2. 살려주죠. 이제 올라오는 새싹인데 어떻게 짓밟아버립니까? 이러면 님들이 다 죽이라며. 난 민주적으로 했어. 나도 죽이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죽인 거야. 베린이 농락하다 죽이는 거? 저 그만큼 베린이한테 많이 죽었어요. 그 농락하다가. 그럼 그 베린이가 저 잡고 나서 매치로그 확인했을 때 헉! 내가 레벨 1500이 넘는 사람을 죽였어. 미친. 나는 배그에 재능이 있는 건지도 몰라. 따흑 따따라따따 따흑 하면서 배그 재밌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모르는 거잖아. 베린이 말 나온 김에 말할게요 여러분들. 스카 드세요 스카. 이번에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아졌고 반동도 잘 잡히고 연사수도 올라가서 애매한 성능이었던 게 좀 확고해졌다. 좀 더 그 육각형 느낌이었는데 육각형이 좀 더 그 볼륨이 커진 느낌? 홍청님 따라서 배를 쓰다가 골로 갈 뻔? 화면이 어찌나 흔들리던지? 이게 약간 좀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처음부터 배를 쓰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드민턴을 쳐. 근데 밖에 강풍이야. 강풍이 부는데 배드민턴 치라 해. 그래가지고 야 나 바람 불어서 못하겠는데? 야 지금 이거에 적응해야 네가 나중에 바람 안 부는 실내 경기장에서 잘 칠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실내 경기장에서 연습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와일드하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잡기 쉬운 거 쓰세요. 스카부터 시작해서. 아 근데 나는 진짜 스카 써도 괜찮던데? 제가 지금은 벨을 들었지만 저 그래도 영상엔 안 나오겠지만 전전판 스카 들었다고요? 일부러? 스카 좋아서? 언제나 거듭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발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센 총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발 차이입니다. 한 발 차이. 적 죽고 안 죽고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같은 부위 맞췄을 때 기준. 야 떠들다보니 16 생존이야. 잠깐만 야 봇들 없겠는데? 야 사람이 12명인데 16명 생존? 이거 어떡하냐? 야 근데 캐주얼 모드 여기에 온 사람들 전부 다 베린인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내가 캐주얼 모드에 연습하러 온 베린이들 혹시 죽이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미안해지는데? 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왜 나만 차 타고 다니지?
아이 근데 이거 일반전 딜량 올리려고 여기 오는 놈들 있어요. 캐주얼만 돌리는 학살 클랜이 있다고? 그건 뭔? 왜 그런데요? 킬대 높이려고? 말 그대로 보전이야 보전. 다음 판 하려고. 다음 판 하려고. 다음 판 하려고.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보전에 딜량 올리려고 오는 놈 그거 나 아니냐 지금? 아이씨. 생각해보니까 그거 나잖아 그거. 딜량 올리려고 캐주얼 모드 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미안하다 베린이들아. 너희를 잡진 않을 거야. 내가 어 일부러 피해가긴 할게. 보전 가고 산옥 가서 북캠 가면 20킬 가능하다고요? 그럼 꿀팁을 알아버린 이상 내일부터 산옥, 북캠, 킬 작업 할게요. 갑자기 내 KDA가 막 20 찍혀있어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방송 끄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 야 본 만나러 가야 돼 이제. 좀 싸워보자 보시랑. 근데 이렇게 본 만나러 다닐 필요도 없어. 저기 미라마 같은 거 하잖아요? 막 데스턴 이런 거 하잖아? 그럼 본 만날걸? Q 잡는데 한 3분 걸리고. 어! 총소리다! 이거 보 총소리인데? 근데 잠깐만 총소리는 그대로인데? 그 봇들의 그 특유의 패턴 단발 끊어 쏘기. 그래서 땅땅땅땅땅땅땅땅 이따인가요? 지금 봇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창고 쪽 같은데? 어 여기다. 오호호호 오 걸어다니네? 어? 야 여기서 AR로 쏘는 애랑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샷건으로 쏘고 있는데? 호호 주변도 살피고 나 다리 한번 맞춰볼게요. 어떻게 날 인식했나? 나 인식했나? 뭐야 아 지금 저 옆에 샷건맨 때문에 얘가 지금 나를 못 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호호 아! 예? 야 뭐야! 야 다 맞았어! 야 이건 에이맥이지 잠깐만 야! 아니야! 야 저걸 견착으로 쓰고 다 맞냐? 아 이건 핵이죠! 와 아니 근데 야 아니 본 맞아요? 아니 오자마자 봇한테 죽었다는 말을 듣다니? 아니 저거는 봇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봇이야. 어? 아니 무슨 에이맥을 갖고 있어? 아니 야 나 솔직히 저렇게 세게 맞는 줄 몰랐어요. 야 저걸 베레니가 어떻게 잡아? 봇이 예전보다 잘하는 건 맞냐고요? 네. 아니 봇 옛날에 AR되잖아요. 그러면 한 10발 쏘면은 한 발 맞나? 한두 발 맞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거는 다 받았잖아. 씨. 아 나 당황스럽네. 와 오케이 완벽한 보전입니다 여러분들. 유저가 몇 명 있는 것 같긴 한데 30몇 명 스타트인데 시간이 40몇 초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유저가 한 10명쯤 되고 나머지는 거의 보실 확률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 데스턴 하세요? 데스턴 하세요가 아니라 배그 하시는 분들 이쪽에 많이 계세요가 좀 정백했다. 어? 보시다 아 그래 저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친구 무빙어 볼게요. 어 얘는 약간 구식 AI인데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말한 그 무빙 지금 하고 있죠.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저렇게 숨어있고 이제 제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E 눌러가지고 저 쏠 겁니다. 저거 봐 저 Q 하는 거 보세요. 저 Q 하는 거 봐 Q 방금 봤죠? 저거 봐 그냥 쏘면 되는데 저 Q 하고 쏘잖아요. 제가 말했죠 저 90도 무빙 봇들이 이런 걸 해요. 여기에다가 이러고 들어간다니까? 봐봐. 아, 저 봐. 확 꺾잖아. 보이시죠? 일단 얘는 구식 보신 걸로. 아, 이거 봇도 좀 급이 나눠지나 봐요. 얘 지금 M16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저희가 봤던 봇은 벡터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 총기들을 쓰는 봇들이 있대요. 아마 신규 총기 쓰는 애들이 뉴 AI일 것 같은데? 원래 봇들 벡터 안 썼잖아요. 맨날 뮤턴트, M16,
그 두 개 고정 아니었나? 어? 아! 아, 야, 뉴 AI! 야, 뉴 AI 나왔습니다. 뉴 AI! 자, 뉴 AI의 레벨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네한테 놓았거든요? 8만 보여줘볼까, 8? 오, 8 안 쏘네? 몸통? 우와! 야, 야, 야! 또 죽어버렸다, 씨. 거리를 좀 멀어져 볼게요. 와, 야! 와! 아! 아! 왓? 보시 미쳤는데요? 와, 명중률 왜 이렇게 좋아? 그니까 이게 뉴 AI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니까 이렇게 좀 화려한 스킬 입은 애들. 아까 전에 제가 죽은 애가 옷이 이거였거든요? 와, M4 들고 있네? 야, 근데 저, 야. 아니, 너무. 아, 잘 쏘는데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봇이 아닌데, 이제? 어, 잠깐만, 야! 벡터봇 또 있다, 벡터봇! 저 위험한 놈! 저 레벨 오메가 제가 그거였거든요, 벡터? 왼쪽에 있어. 벨리를 들고 있네? 어? 차량 뭐야? 하이, 나는 사람이지롱. 아, 얘는 진짜 사람이었나보다. 아, 얘는 진짜 사람이었나봐. 번호가 낮으면 사람이라고? 오메가. 아, 사람이네. 아,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 아, 그렇겠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한 10대명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한 20번 정도까지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시겠네, 그러면. 아, 과연 나를 인식할까? 그럼 나를 인식한 다음 넌 어쩔 거지? 이 정도 거리는 못 맞추네. 못 맞추는 건지 안 맞추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견착으로 쏘나? 야, 저건 사람인데요? 승배씨, 미안해. 내가 지금 컨텐츠 그거 중이라서 미안해요. 생각해보니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캐주얼 모드 아니고 이거 일반전이에요. 미안할 필요 없어. 안 미안. 저건 보시겠죠? 아이고! 탱구79님, 앱답으로 그렇게 봇 머리를 날려버리시면. 저 안에 있네? 아, 까비! 저 맞았으면 죽었을텐데. 어, 에이! 보신 척! 그리고 바퀴 쏴주기. 저 친구 당황했겠죠? 에헤이! 도전네 이거! 저거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죠? 저거는 사람이어야지. 저게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어, 탱구형! 어, 나야, 형. 탱구형, 나야! 아까 전에 괴롭히던 애. 나 기억하지? 두 명 남았는데 이 두 명 전부 다 보실까요? 사람일까요? 근데 마지막 전인데, 사람이겠지? 아, 보신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나 지금 사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사람 한 네다섯 명 잡지 않았나요, 저 지금? 보신가 보다. 그냥 횡단했는데 지금 총 안 맞았거든요? 보신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어, 왠지 바닥에는 저 풀만 뭔가 색이 진하더라, 씨. 어, 깜짝 놀랐네! 아니, 앞에 풀이 색깔이 달라! 어?
아, 왔다. 너 수류탄? 아, 수류탄이 몇? 형님 수류탄이 몇 개십니까? 이제는 없겠지. 맛빙. 어, 하나 더. 응, 원와. 저런! 아, 이 친구도 사람이었네요! 아이고! 안타깝게 됐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유, 좋았습니다. 아, 아니, 고인물이 한 명도 없나? 어! 야! 아, 이 친구 고인물이 야, 레벨 나보다 높아! 지금 티어 4에 189거든요? 저 티어 4에 129입니다. 저보다 많이 한 친구예요. 베리니 킬러 아니고요. 고인물 킬러라고 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보쩐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이에요. 구식 봇이 있는 것 같고 신식 봇이 있는 것 같은데 신식 봇은 좀 많이 아프네요. 이제 봇이라고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봐주지는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원래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배그합시다. 감사합니다. 놀이랑 독차지 좋아, 놀이랑 독차지 좋아. 마차를 끌고 모래 언덕을 지나네, 지나네. 놀이랑 독차지 좋아, 놀이랑 독차지 좋아. 이빨은 작아도 먹는 걸 좋아해.